예. 착한 주식 챙겨줄 이 가격 안 비싸고 또 성장성까지 갖춘 착한 주식 오늘 찾아보는 날입니다.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좀 거리도 두고 있고요. 이 칸막이도 있는데요. 마음만 좀 가까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님께도 착한 주식 오늘 준비, 소개를 위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그동안 말씀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요. 이걸 팔고 가야 될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월 17일에 말씀 주신 휴비스는 36%가량의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니클로리의 수익률, 어우, 상당합니다. 45% 내고 있거든요. 이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팔고 갈까요? 네, 일단은 휴비스라는 종목은 예.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파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니클로리는 아직도 큰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게임 관련주,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목표가에서 오히려 더 상승을 시키겠습니다. 4,000원이었는데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맞기 때문에 6,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요. 수급 또한 좋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주로서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끌고 가자. 코닉글로리 말씀 주셨습니다. 상단은 6,0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혹시 저희는 이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방송 보면서 매수하시고 수익 보고 계실 텐데요. 혹시 그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이라도 잡아볼까 하는 그런 측면은 어떠세요? 신규 매수. 사실 지금 또 코로나19가 확산세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재두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보안, 테스트 EMS 관련해가지고 무선 보안 시스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게임 관련주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2,700원 부근이라 하더라도 크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지금도 진입 가능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 45% 수익 챙기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6,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이 종목은 두고 또 새로운 종목 늘 저희는 봐야 되니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항상 그 가져오는 기본적인 조건은 성장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데, 해태 제과식품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두각을 덜 받았습니다. 제 휴비스 때도 그랬고, 코니클로리 때도 그랬고, 항상 시장에서 덜 받았다가 시장 중심주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갖고 오게 되는데요. 해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 수입, 이런 부분 종합제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홈런볼, 맛동산, 허니버터칩, 그다음에 고향만두 등의 유명 제품들이 다수입니다.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예, 저 사실 과자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 다시 이제 네. 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과자 관련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크라운에트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약 지분은 약6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허니버터칩 그리고 빠세 이런 그 제품들이 굉장히 좀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 번씩 흥행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 그 해태제과식품 하게 되면은 빙고레랑 쌍두 마차로 그 아이스크림 굉장히 잘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스크림이 좀덜 팔린다고 그럽니다. 혹시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마 길어져서 덜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맞고요. 또 대체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컵커피.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네.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하면 더운 여름에 이제 아이스커피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는 아이스크림이 조금은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빙그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00억의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는 선택과 집중을 할때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선택과 집중, 오히려 어떤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두각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훨씬 더 두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재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신제품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신제품이 빠닥, 이름을 굉장히 좀 재밌게 짓는 것 같아요. 빠닥이라든지 그다음에 OS 쿠키 앤 크림 이런 부분들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 OS 쿠키 앤 크림 같은 경우는 출시 40일 만에 1,000만 개가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밀리언셀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1년에 한 개 정도씩은 매출 대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타 업체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저도 매출을 좀 이렇게 면면히 살펴봤습니다. 매출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이치일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증가될까 했더니 집에서 또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디저트 수요 증가와 함께 해태제과 식품이 다시 또 두각을 받게 되고 특히 상반기 때 다른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물론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좀 핫하게 됐습니다. 6개월 연장 기간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안도의 그 한숨을 다시 안도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텐데 반기봉서 기준으로 이제 품절주입니다.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한 어떠한 그 오버행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수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액 주주 물량이 27.1%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품절주로서도 두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홈런볼을 좋아해서 한 박스 주문해서 집에 있는데요. 예.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주가 보면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요즘 계속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착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주목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 실생활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 내 주변에서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해보는데 주식이 덜 올랐다면 결국은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봤을 때 이제 워린 버핏 투자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의 모든 근간은 실적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올 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개월까지, 6월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170억입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약 2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가장 근간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우려됐던 것들은 아이스크림 사업부입니다.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사실 매각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봤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매각을 되게 되면서 사실 높았던 부채 비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조금 더 제품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현대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1,500억 정도의 1,400억 정도죠. 1,400억 정도의 자금 확보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설 현대화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요즘은 음식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소개를 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과자 도전, 뭐 대한민국 과자 평가 이런 리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평가 종목 중에 사실 이제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PBR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너무나 많이 지금은 과열권 현상,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PBR 1 이하 그 청산가치 대비 현재 본질의 가치 대비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청산가치가 PBR 기준은 1 이하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규모 대비 오히려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금력도 훌륭합니다. 유보율이 1500% 이상이기 때문에 주식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불확실한 사업을 정리하고 잘 될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것을 특히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상장을 하거나 상장 때는 한 6만 8천 원까지도 갔다가 현재 지금 8,550원, 거의 뭐 9분의 1, 8분의 1 정도의 하락흐름을 보였는데 예전에 이제 허니버터칩 광풍 이후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다지기 이후, 아래꼬리 이후에 재상승 패턴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지금 8,570원인데 현재 구간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8,500원 언저리, 제가 8,020원부터는 괜찮다고 봤는데 8,500원 부분까지도 크게 무리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지저항을 좀 저는 중시 여기는데 14,000원 부근에 가면은 요 구간에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4,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전략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를 드리려는데 지금 차트 위치상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착한 주식은 해태제과 식품이었습니다. 목표가를 14,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구간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한번 이후의 흐름도 잘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궁금한 건 사실 요즘 코로나19 수혜주로 음식료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다른 음식료주에 비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주식은 사실은 이제 순환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휴비스 제가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었어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굉장히 소외되었었는데요. 결국은 주식은 어느 정도 상승이 보이게 되면 소외주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태제과 식품, CJ제일제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갔는데 해태제과 식품 좀 덜 두각을 받았다면 일단 CJ제일제단이 어느 정도 구간 상승에 있은 후에 부담감 때문에 순환매로 해태제과 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혜 섹터 내에서도 빠르게 이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거네요. 음식주 섹터 내에서도 그동안 시장에서 덜 주목받았었던 이제는 해태, 제과, 식품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착한 주식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마케돈 1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잠시 짚어드릴까요? 양시장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18포인트 상승입니다. 2362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네요. 전날 대비했을 때 1.16%. 10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846선 부근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도 코스닥 시장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에 방향성 그리고 수급의 유의성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종목별로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의 빠른 장세 이 흐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MTN도 많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찾아가시고 한 주에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